안녕하세요. 화이트 몽키입니다. 오늘은 몽키 해결사 3탄을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 높은 공 처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높은 공 처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테린이 분들이나 중상급자 분들 모두 높은 공 처리가 되게 까다로워요. 특히 내 눈높이보다 더 높은 곳에서 치는 공이 굉장히 까다롭죠. 근데 아니면 아예 완전히 튀는 거는 스매싱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이렇게 애매한 높은 공 처리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오늘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테니니 분들은 네트에서 공이 높게 튀어서 땅에 맞고 바운드가 크기 때문에 높은 공을 쳐야 되고 중상급자 분들도 스핀이 많으면 공이 땅에 맞고 바운드가 높기 때문에 이 높은 공이 생각보다 자주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 까다로운 공을 안 치려면 저희가 이 바운드 되고 튀어 오르기 전에 치든지 아니면 바운드가 정점이 지나고 떨어지는 공을 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뭐 다른 일도 그렇듯이 이것도 정답은 없겠죠. 자,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시범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보셨나요? 굿샷이죠. 방금 보신 것처럼 공이 정점에 내 머리 위로 오기 전에 미리 처리한다면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겠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더 입힐 수 있고 내가 위닝샷을 만들어낼 확률이 더욱 커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정점에 지나고 떨어지는 공을 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전에 쳤던 튀어 오르는 공을 치는 것보다는 훨씬 타이밍이 늦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준비할 시간이 훨씬 많고 위닝샷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겠죠. 상대방한테 데미지 있는 샷을 크게 입힐 확률도 떨어지고요. 하지만 안전하게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이렇게 공이 튀어 오를 때 처리하는 것과 공이 떨어지고 나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우리 블랙몽키와 블루몽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몽키입니다. 자, 저는 높은 공에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화이트 몽키가 높은 공을 높은 데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은 공을 내가 낮은 데서 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저의 선택은 높은 공을 지금 중상급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높은 공을 내가 높은 위치에서 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테린이 분들이나 초보 그 다음 초급 단계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내가 아직 이 타이밍이나 뭐 거리나 이런 느낌 때문에 내가 높은 공을 처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게임을 하시다 보면 이제 낮은 공보다는 높은 공들이 훨씬 많을 거고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다 보면 지금은 테린이 분들이나 초급 분들이 게임을 하시면 이게 뭐 낮게 깔려서 오거나 낮은 단계로 이제 오는 공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공들이 많을 근데 뭐 상대적으로 높은 공을 선택을 하신다면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높은 공이나 거리감이나 이 박자감들이 내가 못 맞추겠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이 공을 조금 더 다운을 시키셔야 돼요. 다운을 시키셔서 물러나서 내가 이 원래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쳐왔던 허리 라인의 공을 내가 만들어서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로 이게 내가 이 물러나서 공을 치려고 할 때 필요한 거는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사이드 스텝이 발이 넘어가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이드 스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라켓을 일단 조금 다운 시켜야 돼요. 내가 허리 라인에서 칠 거니까 조금은 다운 시켜서 내가 밑으로 들어와서 허리 라인에서 다시 칠 수 있도록. 자, 근데 일단 테린이 분들이나 초급 분들이 물러나서 치게 되더라도 이게 거리감이 어려워요. 근데 거리를 처음에 잡으시려면 내가 물러나는 양을 알아야 돼요. 근데 공이 이제 어디 떨어질지 높게 오면 내가 어디 떨어질지 이게 짧게 떨어질지 길게 떨어질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상대방이 공을 만약에 뭐 던져주시거나 만약에 뭐 랠리를 하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공을 뭐 앞에 계시는 분한테 공을 한 개 던져달라고 길게 한 개 던져달라고 해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던져주시면 이렇게 물러나서 내가 공을 잡아보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다시 물러나서 잡아보고 그치? 물러나서 내가 요거를 허리라인 정도에 있는 위치에서 손으로 잡아보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뒤로 물러나서 치는 거에 대한 이 개념은 내가 물러나서 이 공이 자 원바운드를 했고 투바운드 지점이 되는 위치에서 내가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공이 오면 이 투바운드 되는 위치에서 공을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략적으로 이 허리 라인 정도에 오니까 내가 이거를 이제부터 자 라켓을 들고 자 라켓을 들고 물러나서 허리 라인 정도에서 다시 쳐보는 거예요. 다시 라켓을 다운 시키고 사이드 스텝을 조금 한 다음에 허리 라인 다시 라켓을 들고 허리 라인 이렇게 물러나서 허리 라인 자 이렇게 치시는데 게임을 하실 때 이거를 활용하려면 내가 물러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공을 친다면 뭐 상대방이 발리도 있을 거고 상대방이 후위 전위일 수도 있고 후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위일 때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물러나서 다운을 시키는데 내가 이 샷을 조금 낮게 줄 것이냐 아니면 높게 줄 것이냐 그런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많이 물러나게 돼서 공을 친다면 내가 이거를 전위한테 공을 낮게 주려고 하다가 실수나 아니면 전위가 다시 대려 공격을 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는 내가 물러나서 공을 조금 더 높게 로브의 개념으로서 조금 더 공을 높게 띄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멀리 보면서 그렇게 치고 만약에 후위다 그러면 내가 이걸 굳이 너무 높게 띄울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더 낮게 잡고 내가 게임을 하셔도 되고 자 시범을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러나서 내가 조금 더 멀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개념을 위로 가지고 다시 내가 로브의 의미로 물러나서 다운시켜서 높게 다시 물러나서 높게 이런 느낌을 가지고요. 내가 만약에 다시 이제 낮게라고 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물러나서 공을 허리 라인에서 바로 돌아갈 수 있게 다시 물러나서 허리 라인에서 바로 돌아갈 수 있게 물러나서 바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실 것 같아요. 이처럼 내가 높은 거를 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서 공을 더 다운시켜서 낮은 공을 처리를 하면 되고요. 이제 뒤에 나올 블루몽키가 설명을 할 건데 내가 그 선택지가 뭐 만약에 더 나한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높은 공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블루몽키가 높은 공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블루몽키입니다. 자 제가 오늘 높은 공 처리를 하는 방법 보통 이제 테린이 분들이나 입문자 분들은 사실 이제 높은 공에 대한 바운드의 궤적이나 이런 높게 오는 그 바운드의 높이에 따라서의 적응 자체가 아직까지 구력이 낮다 보니까 잘 안 되신 상태에서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공을 처리하는 방법은 아마 중급자에서도 위에 상위 클래스 그리고 상급자 그 위에 선수까지도 가능하시겠죠. 이 높은 공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댓글이 한 분 더 계셨어요. 높은 공 선수들은 베이스라인에서 높은 공 자체를 찬스볼처럼 공격적인 성향을 많이 띄어서 칠 수 있던데 거기에 대한 팁이 없을까요? 에 대한 질문도 이 편을 같이 시청을 하시면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높은 공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네 가지만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게 되면 나도 높은 공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조금 더 완벽하게 높은 공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해결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프라인 회원분들한테도 한 번씩 여쭤봐요. 질문을 드리는데 자
낮은 공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낮은 공은 대부분 회원분들께서 라켓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자 그러면 높은 공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분들이 쉽게 대답을 잘 못하세요. 이유는 자 낮은 공은 라켓이 떨어뜨렸다면 높은 공은 라켓을 들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라켓을 공보다 높게 든다기보다는 엘보가 들려야 됩니다. 첫 번째, 엘보가 들려야 이 관절 쓰임 키네틱 체인이라고 하죠. 키네틱 체인이 조금 더 원활하게 높은 공을 칠 때 이루어지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낮은 공에서 팔꿈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라켓만 높게 든다면 이 관절 쓰임 자체가 지금 어떻나요? 보시기에 조금 불편한 이질감이 있는 형상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엘보를 일단 공의 높이에 맞게끔 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엘보 자체를. 그리고 두 번째는 타점을 높은 공을 눌러치기 위해서는 타점을 항상 앞에다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높은 공을 눌러치실 때 거의 대부분 내 몸을 써서 억지로 힘으로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타점이 늦었을 때 힘을 과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보통 튕겨져서 날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높은 공을 칠 때 공이 날아가는 현상을 띄시는 분들은 대부분 타점을 옆에다 두고 누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네틱 체인의 관절 부분이 높은 공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이드 스핀의 형성을 띄셔야 돼요. 사이드 스핀. 공의 옆에 부분을 비껴친다라는 느낌의 형상을 많이 띄셔야 됩니다. 그래야 눌러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테니스를 치시면서 많은 분들이 스핀은 당연히 형상이 돼야 되는 거겠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뭐 플랫하게 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핀을 많이 형성을 시켜야 되죠. 하지만 높은 공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미들 공에서 처리를 하는 다운에서 업인 이 타스핀의 궤적 자체가 나오나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눌러치실 때는 사이드 스핀, 공의 옆에 부분을 긁어서 눌러주는 형상을 많이 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스텝인으로 인한 내 무게의 체중 이동입니다. 우리 그냥 공을 서서 치면 어떻죠? 내 팔의 힘으로만 사용을 하시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상대편에게 조금 더 눌러칠 수 있는 힘이라든지 그리고 상대편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앞에서 화이트 몽키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샷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 체중을 스텝 인, 말 그대로 스텝이 앞으로 들어가주면서 높은 공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이 네 가지를 총합해서 높은 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눌러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를 접목을 시켜서 제가 높은 공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어떻나요? 조금 오늘의 문제점이 해결이 되신 것 같나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높은 공을 치실 때 우리 몸의 신체 구조 어깨에서부터 관절의 쓰임 자체가 내 눈썹, 그러니까 맥시멈이 내 눈썹 이상의 공으로 넘어갈 때는 처리가 조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화이트 몽키가 설명했던 것처럼 맞고 올라오는 공, 이제 라이징이라고 하죠. 맞고 올라오는 공을 내 눈썹 높이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처리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높은 공을 부담스럽지 않게 처리하실 수 있는 방법의 한 가지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화이트 몽키가 높은 공과 낮은 공
떨어뜨리는 공과 높은 공을 처리하는 방법에 선택지를 주었고요. 그리고 블랙몽키가 뒤로 물러나서 떨어지는 공을 허리 높이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높은 공을 눌러서 처리할 수 있는 공의 방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러분의 선택은 항상 오픈으로 열려 계셔야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공격을 하고 싶은 상황인지 오펜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디펜스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샷 선택을 조금 더 넓게 방안을 잡으셔서 여러분들도 상급자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관부 만관부 아시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